각기 다른 개성으로 똘똘 뭉친 듀엣 노라조가 첫 번째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집 미성년자 불가마로 4개월 동안 팬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던 노라조는 콘서트로 관객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에서 해피 호르몬을 전달하기로 하고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.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, 웃음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콘서트가 될 거다라고 장담하는 노라조는 요즘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. 노라조의 해피 호르몬 콘서트는 오는 30일과 7월 1일 이틀에 걸쳐 서울 홍대 앞 롤링홀에서 열립니다.